네, 안녕하세요. 집바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전 지금 9시 반 정도 됐고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 뭐 PC방, 아이들 학원 종류, 그다음에 숙박 시설까지 예. 다 이렇게 모여 있는 항아리 상권에 있는 건물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고요. 지금은 아침 9시 반이 돼서 예, 뭐 문 닫은 곳이 대부분이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상가라고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 싶은데 맨 위에 상가 주택 아니 주택이 하나 있어서 예, 상가 주택이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 해당 건물은 지금 보이시는 여기 풍천장어 있는 요 건물이고요. 해당 건물은 지금 매매가가 32억 원에 나왔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꼭대기 층이 지금 주택으로 있고요. 지금 천에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아니고요. 위반 사항 아니고 예, 건축물 대장에 정식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7층이라 겉에서 보면 6층인데 저 옥상에 있는 그 건물 때문에 7층으로 예, 돼 있고요. 조금 그러니까 특이한 상황이죠. 예, 이런 점 아시고 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실이 하나 있습니다. 4층이 공실이고요. 뭐 세입자가 뭐 지금 원래는 3, 4층을 쓰시다가 예, 4층은 지금 빠진 상태고 3층만 지금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뭐 4층은 뭐 언젠가 들어오겠죠. 일단 임차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건물의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7층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6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지는 99.3평 예. 건축면적은 71.3평 연면적은 513평이 되고요. 엘리베이터 한 대 있고 주차가 14대 가능합니다. 주차는 근데 기계식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1층 옆에 예, 차 들어가는 곳 보이시죠? 네,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예, 저기로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14대가 들어가고요. 해당 건물은 준공은 1997년입니다. 위반 건축물 없고요. 예.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지금 주용도는 뭐 상가가 7개 주택이 1개가 있는 건데 맨 위에 저기 지금 보이시는 예, 파란색 지붕 보이시죠? 예, 저 건물이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 가까운 경우 동춘역이 있고요. 동춘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가 단지 여기 항아리 상권 주변이 다 아파트가 대부분이라서 뭐 먹을거리나 뭐 외식이라든가 비즈니스 그 다음에 뭐 학원 등이 다 이곳에 밀집돼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건물 바로 주변에 나사렛 국제병원이 바로 가까이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 상권에 또 도움이 되는 거는 큰 업체라든가 큰 관공서 아니면 뭐 큰 병원이 들어서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곳은 분명히 그런 도움을 받는 상권이고요. 이쪽 뭐 반경 700m 안에 있는 주거 인구는 지금 거주 인구는 3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예, 매매가는 32억 원에 지금 나왔습니다. 예, 대출은 약 15억 원 정도 가능하고요. 실투자는 약 15억. 예, 보증금 현재 2억 300이 있고요. 월세는 1,33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공시를 제외한 현재 받고 있는 금액임을 말씀드리고요. 뭐 대출 받았을 때의 수익률은 7%가 넘고요. 대출을 안 받았을 때의 수익률도 5%는 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총세입자는 8세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공시지가 말씀드리면 평당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평당 912만원. 그럼 매매가와 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예, 매매가 대비 평당 3,200만원 꼴 되겠습니다. 예, 3,200만원 꼴 참고하시고요.
뭐 32억 원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수익률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실 조금은 오버된 금액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물론 저랑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보시는 분들이 임차는 지금 지층부터 7층까지 그러니까 다 세입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층만 공실인 상태입니다. 예, 7층은 제가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7층은 문이 잠겨서 요렇게 해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저 집이 예, 천에 50만원으로 예, 싸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건물식으로 지어서 아마 싸게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 건물 내용이라든가 임차 내용은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임차 내용도 아예 여기서 말씀드리고 갈까요? 지층에는 음악학원이 853만원 받고 있고요. 1층은 여기 풍천장과 6천에 370, 2층은 4,500에 230, 3층 PC방은 4,000에 330, 3층이 4,000에 330이고 4층이 공실입니다. 5층 당구장이 2,000에 150, 그리고 6층 1종 이용이 2,000에 150, 그리고 7층 주택이 1,000에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코너 건물은 아니지만 여기 중심가에 있습니다. 길목이고 여기가 10m 도로입니다. 10m. 보시면 여기 이제 건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침부터 제가 나와서 자 여기가 기계식 주차하는 곳이고요. 이게 뭐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아침 9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예, 여기 지하가 예. 예, 음악하는 학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실은 하나이고요. 4층 엘리베이터 타고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6층까지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실질적인 크기는 6층 건물인데 예, 그 6층 옥상에 건물을 올려가지고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층으로 건축물대장에 현재 표기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아니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예, 화면이 흔들린 점 죄송하고요. 예, PC방도 있고 예, 노래클럽도 있고요. 6층에 오늘은 토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네, 여기가 6층인데 저기가 6층 옥상이죠. 근데 저기가 지금 잠겨있어요. 세입자분이 뭐 문을 잠가 오신 거 같고요.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주택이 지금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불법 아니고요. 여기 노래클럽 운영 중이고요. 여기 당구장 운영 중이고요. 네, 여기가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 여기가 PC방이고요. 네, 여기가 노래방입니다. 그리고 1층은 풍천장어집이 운영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지금 이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상가들이 보시면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예. 항아리 상권이라고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이쪽이 항아리 상권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바로 도보 3분 거리에 나사렛병원이 큰 게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보셨던 건물은 이 건물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영상에서
천천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